구들러는 옛날 문헌에 보면은 집을 짓는 도편수, 그러니까 목수보다 구들편수가 한수 위다, 이렇게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. 한옥을 짓는 데 있어서 만약에 한옥을 짓고 나중에 그 구두를 놓으려면은 이 음목에 이렇게 계자리를 판다면은 이 독립된 기둥 밑에 독립된 그 하나의 초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궁궐같이 큰 집을 짓을 때는 이 구둘방에 있어서는 먼저 구두를 그런 그 계자리라든지 하층 부위를 만든 뒤에 지정을 잘 해가지고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집을 짓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한옥에 있어서는 계자리가 반듯하게 하는 게 좋지만은 계자리는 고래 속에 머무는 무거운 냉습을 밑으로 가라앉게 하기 때문에 서사 계자리가 이렇게 좀 타원형으로 돌아가도 괜찮은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굴뚝, 기둥이 있는 것 같으면 밑에 돌 하나의 초석이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는 계자리를 만들지 말고 밑에 계자리와 계자리를 연결하는 파이프만 하나 묻어주면 여기도 계자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. 이 부분의 고래 바닥의 그 냉기 섞이는 이 양면으로 들어가가지고 갈물이 되고 또 빠지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기둥 옆에는 설사 계자리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 파이프만 묻어주고 양쪽으로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계자리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한옥에 있어서 이렇게 꺾어지는 모서리 부분도 약하기 때문에 여기도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자리를 원만하게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면 보기는 좋지만은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고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밑에는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이 계자리와 이 계자리가 연결되게만 하면 아무 계자리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.